예, 프린트물 3페이지. 자, 왼쪽에 조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119조 설명드릴게요. 자, 타이틀 제목이 무슨 D라고 되어 있어요? 응? 각자 D라고 되어 있죠? 무슨 D요? 자, 대리인이 수인. 수인이라는 것은 복수란 얘기예요. 여러 사람일 때 각자가 본인을 뭐한다?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따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각자 본인을 대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게 바로 공동 대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대리요? 자, 조금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9조는 본인 갑한테 대리인이 여러 명 있어요. 본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을한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서 토지 사와라. 병한테는 또 어디 가서, 너는 경상도 가서 토지 사와라. 대리권 주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또 정한테는 뭐예요? 너는 충청도 가서 토지 사와라. 그러면 각자, 평상시는 각자 가서 뭐 하는 거야? 각자 뭐 하는 거야? 각자 대리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고 대리인이 뭐요? 수인일 때 평상시는 뭐 한다? 각자 대리하는데 갑이 지시를 해요. 자, 요번에 제주도 토지를 사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같이들 뭐 한다고요? 지시를 했어요. 같이 가서 토지 사라. 그럼 묶었죠? 그럼 무슨 대리가 이때는? 공동 대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무슨 대리지만, 그래서 본인 지시. 거기 보시면은 수권 행위 다른 정한 바 라는 말 있죠? 거기에 지시야. 자, 그 앞에 법률 있죠? 그 법률은 친권을 얘기해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니까 대리인이 두 명이죠. 그죠? 그러면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각자 대리하면 얘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본인한테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무슨 대리다? 공동 대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친권은 공동으로 뭐 한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키워드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라는 것,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한번쯤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이제 124조 합니다.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요? 자기계약이 뭐고 쌍방 대리가 뭘까? 자, 본인이 1억의 토지 매각 대리권을 줍니다. 최소한 얼마는 받아와라? 1억 받아와라.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이런 계약서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사는 사람이 누구죠? 자, 매도인란을 보니까 자, 어떻게 되어봤더니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을은 갑의 뭐죠? 대리인 을이죠. 그럼 여기는 누가 나와야 돼 원래? 매수인 병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가 사는 경우 1억에 팔아달라고 부탁받았으면 을은 1억 이상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싸다고 지가 사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계약서에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익하고? 본인. 응? 본인 이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을의 이익이 충돌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원칙적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보니까 계약서 갖고 왔는데 갑의 대리인 을
병이 나온 건 좋은데 또 여기도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을이 뭐 한 거야? 양쪽을 대리했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 이익하고 갑의 이 사람의 이익하고 그 다음에 병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칙적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이 지금 무슨 계약이 되고요? 자기 계약이 되고 이쪽이 지금 무슨 대리다? 아, 쌍방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문 안에 허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것만 체킹할게요.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뭐하지 못한다. 그러면 본인 허락 있으면 가능하겠네.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 행위 하거나 그게 자기 계약이고 동일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가 쌍방 대리죠. 끝에 그러나 채무 이행은 할 수 있겠네. 그럼 124조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네. 뭐? 본인 허락이 있거나 또는 채무 이행입니다. 단 해석할 때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해석할 때 뭐가 없는 이행?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그 정도에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27조하고 몇 조가 있어요? 128조가 있습니다. 127조는 대리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뭐한다? 소멸합니다. 1호 본인이 뭐하는 경우? 사망. 두 번째 2호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또는 뭐예요? 그래서 127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의 대리 또 법정 대리. 자, 공통적인 소멸 사유라고 봅니다. 공통적인 뭐다? 소멸 사유가 되는 거죠. 즉 다른 게 아니죠. 자, 갑이 을한테 무엇을 주었습니까? 대리권을 준 후죠. 자, 누가 사망했어요? 자, 갑이 뭐 하면? 사망하면 이유가 없죠. 을의 대리권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또 누가 사망하면? 을이 사망하면 당연히 대리권은 상속되면 안 되죠. 그래서 대리권 뭐한다?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 문제죠. 뭐가 된 후에? 아니, 대리된 후에 사망이 아니고 이제 이 대리는 뭐예요? 성년 후견 개시. 즉 받아가지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피 성년 후견인이 되면 이땐 대리권 뭐한다? 소멸합니다. 근데 여기 저게 없어. 한정 후견 개시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몇 조요? 127조 2호. 다음, 대리인이 또 뭐 했어요? 파산한 경우도 뭐야? 대리권 소멸 사유다. 그래서 거기 이제 2호 있잖아요. 2호. 그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저 부산에 유명한 조폭이 칠성파가 있어요. 무슨 파가 있어? 근데 짝퉁이 생겼어. 사성파가 생겼어. 뭐가 생겼다고요? 잘 봐, 거기 사성파 있으니까.
거기 안 보여요? 대리는 뭐 있어요? 사망할 때 사가 있고, 성년 후견 개시할 때 성이 있고, 파산할 때 파가 있잖아. 그래서 무슨 파가 아니에요? 칠성파는 와이 됐습니다. 뭔 파가 지금이요? 사성파가 지금 득세 중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이지, 여기 나중에 이거 문제 한정 후견 개시가 아니야.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원래는 성년 후견 개시 받은 자, 파산 받은 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 아무 관계 없어.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 받은 사람 있죠? 피성년 후견 대리권 줄 수 있어. 가서 계약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지. 여긴 뭐가 된 후에, 처음엔 그런 자가 아니었을 텐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받으면 소멸세로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또 파산하게 된 뭐야? 가는 거야. 처음부터 본인이 저도 관계없어. 누구한테? 아니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한테 대리권 상관없어. 걔가 와서 현명해서 지가 다 효과를 받게 되면 문제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뭐 줄 당신은? 대리권 줄 당신 정상이었어. 근데 그제가 뭐가 된 이후에 대리권 받아서 활동하던 중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거나 파산 선고 받으면 처음에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소멸세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가끔 그 127조 가지고 언급합니다. 아시겠죠?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무슨 사유? 소멸 사유고요. 다음 128조는 임의대리의 종료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 경우에 외에, 자, 원인된 법률관계 묶으세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뭐한다? 소멸한다. 또 법률관계 종료 전 본인이 숙권행위 철회, 묶으세요. 숙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두 가지 설명합니다. 무슨 대리요? 자, 임의 대리의 소멸세입니다. 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물어볼게 하나. 갑이 사람을 고용했어요. 고용했는데, 자, 한쪽은 만약에 청소원으로 만약에 고용했다. 뭐로 고용했다고요? 청소원으로 고용하게 되면 이 청소원은 대리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대리권은 없겠지? 근데 영업사원으로 고용하면 어떻게 돼? 대리권 있겠다. 또 여러분들 혹시 집 팔아달라고 위임을 하는 경우 있어요. 누구한테? 을이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한테 집 팔아달라고 부탁했지. 이걸 여러분들이 중개업법 명에서 뭐라고 하지? 이걸 집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에? 또는 중개 무슨 개요? 의뢰계약? 에? 중개 의뢰계약 들어가지. 그게 민법 가면은 위임계약의 일종이야. 중개 의뢰하는 계약을 민법의 전용계약으로 가면 무슨 계약의 일종이다? 사무처리 부탁은 위임계약의 일종이야. 에? 그럼 물을게요. 중개업자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 있다 없다? 대리권 없습니다. 집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잠시 갑이 백화점 갔다 왔어. 갔다 왔더니만 매도인 난에 뭐라고 적혀있어? 갑의 대리인 을 중개업자. 이런 말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중개업자는 뭐만 해야 되는 거야? 대리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친한 친구한테는
위임장 써주면서 집 팔 수 있는 대리권도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고용, 위임 이런 계약이 있으면 대리권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용, 위임, 뭐 도급 이런 계약들을 거기 원인된 법률 관계란 말을 써줘요. 무슨 관계요? 원인된 무슨 관계? 법률 관계다 하고 요거 이제 숙권행위라고 써줘요. 대리권 주는 것은 뭐라 한다? 숙권행위. 그럼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을 때 숙권행위가 반드시 수반된다? 아니죠. 수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요? 구별 안 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 근데 만약에 숙권행위가 수반된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을 때 뭐요? 숙권행위가 붙어있는 뭐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응? 가장 대표가 영업사원이야. 아셨어요? 영업사원의 대리권을 뺏어보세요. 영업사원이 고용계약을 뭐한다? 해지. 말 잘못하면 받았던 월급 다 토해내야 돼. 예? 해지. 해지하면 그동안 했던 건 유효야. 해지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아셨어요? 그동안 받은 월급 뭐하는 거야?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뭐다? 해지. 그럼 대리권 없어지겠네? 그럼 이걸 해보세요. 무슨 관계를 종료시킨다? 원인된 법률관계를 뭐하면? 종료시키면 끝이죠. 근데 너무 영업을 잘해. 사고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분간 너 영업하지 말아라. 그냥 회사에 나와서 빈 책상에서 놀아라. 3개월 동안. 뭐만 처리했어? 뭐는 그대로 두고 원인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두고 뭐만? 숙권행위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원인된 법률관계와 숙권행위는 같은 뜻은 아니야. 그러나 그 128조를 기억하는 방법은 빈 여백에다가 영업사원 화살표, 대리권 화살표 뺏어라. 영업사원의 대리권을 뺏어라 그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고용 계약을 끝내거나 아니면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당분간 하지 말아라. 숙권행위만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몇 조 보실 때마다 128조 볼 때마다 숙권행위가 붙어있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을 때 다시 숙권행위가 붙어있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을 때 그자의 대리권을 뺏는 방법은 원인된 법률관계 고용계약을 뭐하거나 끝내거나 해지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고 숙권행위만 철회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는 원인된 법률관계하고 숙권행위 철회는 임의 대리에만 있다는 그런 뜻이야. 어디는 없고 법정 대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128조는 영업사원 대리권을 어떻게 뺏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하다 나중에 해결이 될 거야.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그 빨간 피하고 무슨 피? 하얀 피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 들어가면 누구? 무권 대리 들어가면 최상철 333표대. 그 두 가지를 견제하고 있으면요
잘 안 틀릴 거고요. 복대리 할 때는 세 글자. 변.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의 그 실마리를 풀어가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